좋으신 주님의 평화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순절,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향하여서 걸어가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을 붙잡고서 이곳 선지동산에 이르렀지만 참 어려운 한국교회의 현실이 주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위기감을 갖게 합니다. 입학했다는 감사와 기쁨의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코로나 이후에 더욱 가속화된 사회 변화와 그리고 교회 위기 속에서 한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고민이 더욱 깊어지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한국교회 희망이 있을까? 과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민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안수를 받는 게 좋을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죽음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여정 중에 있었던 일을 다룹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잔치가 벌어집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예수님이 살리셨으니 나사로와 가족들은 그 기쁨의 감격들을 사람들과 어서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수님께 어서 전해드리고 싶었겠지요. 성경은 이 베다니에서 벌어진 잔치가 어느 집에서 일어났는지 혹은 누가 주최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이 잔치가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밝힐 뿐입니다. 잔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제껏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고 어느 누구도 들은 적이 없는 일을 마리아가 하기 시작합니다. 값비싸고 순수한 나드향유 한 근을 예수님께 갖고 나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서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이 3절의 말씀은 마리아의 행동을 간결하게 압축해서 설명합니다. 그 덕에 우리는 마리아가 너무도 쉽게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마치 순간의 충동적인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훈계하는 것이 어쩌면 이해가 되기도 하는 부분이지요. 하지만 당시 유대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등장하기까지 그리 쉽지만은 않은 순간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율법과 유대의 관습이 만들어 놓은 몇 가지 장애물들을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그 시절 유대인들은 손님을 초대하면 그 흙먼지가 날리는 속에서 지저분해진 손과 발을 닦기 위해서 씻을 물을 내왔는데요. 그게 환대를 표하는 방식이었지요. 보통 식전에 노예들이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식사 중에 등장합니다. 아마도 식전에 잔치를 준비하느라 분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잔치에 자리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에게 축하를 전하고 또 예수님께 인사하기도 하고 또 서로 안부를 묻느라고 이 부산하고 분주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이 향유를 붓는 것이 적절치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마리아는 유대 관습이 발 씻는 시간으로 정해놓은 그 틀을 깨고서 가장 좋은 시간을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 마리아는 여성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기도 했을 겁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세 남매는 나사로가 살아난 거를 너무나도 기뻐했겠죠. 그 기쁨의 크기는 아마도 비슷비슷했겠지요. 가족이니까요. 그렇지만 이 잔치의 때에 각자의 자리는 달랐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곁에서 잔치를 즐겼습니다. 마르다는 잔치를 위해 준비했지요. 마리아는
마르다와 함께 했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남녀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남녀가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을 제외한 남성과는 여성이 함께 대화를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여성들은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했고 또 집안에만 머무르면서 공적인 활동들을 금지당해야만 했습니다. 토라를 공부할 수도 없었고요. 목소리를 내어서 낭송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칠 수도 없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유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여성의 머리털 그리고 목소리 같은 신체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감추고 숨겨야만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한쪽 구석에서 그냥 예수님 말씀을 듣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요. 식사 도중에 나타났습니다. 마땅히 가려야 할 이 여성의 머리털을 가지고서 여러 남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등장했을 때 모두가 의아한 채로 그녀를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시끄럽던 장내가 잠잠해지고 온통 마리아를 향해서 시선이 쏠렸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그 부담스러운 순간을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고서 자기를 한계 짓고 또 제안하던 유대의 관습을 무릅쓰고서 자기의 마음이 가는 대로 꿋꿋하게 거창하고 화려한 말 대신에 조용하고 묵묵하게 주님께 순전하고 귀한 것을 부어드렸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십자가 길의 문턱에 계신 예수님께 쏟아붓고서 그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향하여서 가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서 섬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앞에서 마리아는 준수해야 할 유대 율법이나 관습, 제약이나 한계 같은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마리아의 돌발 행동 때문에 지켜보던 사람들은 무척이나 당황했겠지요. 놀랐을 것입니다. 한껏 달아올랐던 그 잔치의 흥이 깨져버렸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훈계를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의 말은 지극히 합리적이어 보입니다. 옳은 말처럼 들리죠. 효율성의 논리 때문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동네 베다니에서 사치와 낭비란 아마도 금기였을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그런 절제 차원이 아니라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삶이 빠듯하고 팍팍할수록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에게 이 효율성의 논리가 그어놓은 선을 깨뜨렸다고, 잠깐 있으면 사라질 이 향기 따위에 이 큰 금액을 허비했다고 꾸짖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부은 이 향유 마리아 것이잖아요.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고요. 그 사용처를 정하는 그 권한과 책임은 마리아에게 있습니다. 혹 율법에 따라서 남성 가족에게 마리아에 대한 모든 권한이 이제 남성 가족한테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아니라 나사로가 나섰어야 할 일이었겠지요. 그런데 왜 마리아는 가룟 유다에게 꾸지람을 들었어야 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샘에 밝아서 제자들 사이에서도 회개를 맡을 정도로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언뜻 볼 때 도덕적 우위는 이 낭비보다는 효율성, 합리성에 있어 보입니다. 제가 2011년에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 받은 사례비를 전부 이제 헌금을 했습니다. 가까운 몇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신앙이 없든지 없든지,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이 그 분들이 모두 다 저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 이야기를 들려준 어떤 한 분이, 가상의 어떤 한 분이 저한테 헌금을 한 그 사례비가 너무 아깝지 않냐 라면서 잘못된 선택이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땠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뭐 주식을 하지 그랬냐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제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것이 그렇게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제가 헌금을 했던 것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 때문이었겠지요. 주변 사람들은 가롯 유다의 말이 옳고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존에 익숙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이 마리아의 방식이 비판받아서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롯 유다에게는 그만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어리둥절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아 예수님 그럼 그렇지 그저 그런 분이었구나 이런 값비싼 향유로 치장하시려는 그런 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오해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기가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고 또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비판하고 부정하고 배척하곤 합니다. 하지만 가롯 유다가 놓친 것이 있었지요. 바로 마리아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따지고 분석하지 않을 때 더 그 가치가 빛을 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 같은 것들이요. 우정, 열정,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부활의 능력 이런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한 이 아름다운 헌신을 가롯 유다는 돈으로 환원시켜버립니다. 다윗 왕, 솔로몬 왕의 대관식 때에는 아무리 값비싼 기름을 부어도 그 값에 대해서 무거라고 하지 않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는 굳이 그것이 얼마라고 값을 매겨가면서 낭비라고 사치라고 평가합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그 가롯 유다가 도둑이었다고 밝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말입니다. 그 행위가 예수님께 어떤 의미였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에게 그를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장사를 위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베다니 마을은 가난한 이들의 동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가난한 동네였다라는 말이지요. 구약의 정결법 아래에서 나병의 여부를 제사장들에게 판정받기까지 격리되는 곳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지하실 냄새, 지하철 냄새 이런 생활 향취들을 얘기했는데요. 베다니 잔치 자리에 참여했던 그 베다니 마을 사람들에게서 어쩌면 질병의 냄새, 가난의 냄새, 그리고 죽음의 냄새가 났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그곳에 향유를 부었을 때 베다니는 향유 냄새가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향기가 넘쳐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폴 틸리는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하여서 거룩한 낭비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거룩한 낭비가 예수님께 위안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던 예수님의 그 발을 마리아가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예수를 향하여서 덮치고 있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한없이 외로워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낭비한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향수를 뿌릴 때 이제 몇 방울 뿌리는 정도면 참 충분한데 조금만 더 많이 뿌리면 아주 향기가 진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했을 향유를 마리아는 원액제 예수님께 붓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안을 진동하고 가득했을 것입니다. 집안을 가득 채우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 냄새는 창밖을 넘고 문밖을 넘어서 바람을 따라서 멀리 멀리 온 마을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향기가 전해졌겠지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어떠한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마리아의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마리아의 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낭비된 마음으로 영광 받으셨습니다. 부르심의 길을 가다가 보면 때때로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들을 만나곤 합니다. 때로 넘어가기 수월한 편인 것도 있는데 때때로 너무나 견고하여서 그 견고한 벽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압박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가는 그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고 그렇다고 나만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할 때면 주변에서 들려오는 여러 목소리들의 현실적인 어려움들의 또 괴로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걷는 예수 따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을 예수님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한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따름의 길은 비단 목회자의 길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요. 교회 음악함, 기독교 교육함, 그리고 신학함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의 길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한 사랑과 헌신의 마리아와 같은 누군가가 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는 사랑과 헌신의 일들, 그게 기존의 통념들을 깨트리면서 창조적이고 창발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질 때 누군가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무모하고 헛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그러한 얘기가 들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두어라 라고 말입니다. 저는 106기로 신대원을 졸업했는데요. 항상 저는 주님께 묻곤 했습니다. 주님,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제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저는 이제 문화선교를 하는 기간에 몸을 담았고요. 얼마 전에는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문화공간을 내놓는 센터를 설립하는 것부터 사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는 생태마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사역하는 10여 년의 시간 동안 교회와 세상 사이에 그 경계를 가로지는 사역들을 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특수한 사역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여기까지 이끈 것은 저의 깊은 고민들과 기도들 덕분이었습니다. 교회 현장에서 기존의 교회가 해오던 사역들과 다른 공적인 사역들을 감당할 때면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 사역을 지척에서 돕는 그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신학적인 의미와 방향성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합리성과 효율성의 부분에서 다시금 도돌이표처럼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역과 무관한 사람들이 그 의미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교회가 평화와 생명, 사랑과 정의의 이야기를 전할 때에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 일을 합니까? 이 일을 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교회가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서 세상을 섬기고 싶어서 이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 일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를 위한다는 그 교회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도 저는 신대원 동기나 동료들의 소식을 듣곤 하는데요. 학생 때는 한 공간에서, 그때는 코로나 전이니까요, 한 공간에서 모두 비슷한 상황에서 신학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마다 다른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자신만의 예배들을 드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평범하게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개척을 하거나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 카페나 기간 사역을 하는 등 이중직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마다의 사정으로 사역을 내려놓으시는 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는 육아를 감당하느라 분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어느 하나도 같은 모습이 없고요, 어느 하나도 같은 역사가 없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처한 상황에 따라서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어디에서든 치열하게, 절실하게, 그리고 다채롭게 저마다의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동기들뿐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귀하다고, 애쓰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때로 현실이 마음 같지가 않아서 낙심하고 걱정될 수 있습니다. 도전하고 시도했다가 실패해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한 그 길을 걷고 있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이 아름답고 진한 향유와 같다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예배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방황하고 주저앉았던 시간들이 헛되고 버려진 시간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시간들을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며 그것조차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서 그대로 두어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조차 주님께 드려진 헌신들이고 거룩한 낭비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평행 본문인 공간 복음서에서는 주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아름다운 일들이 함께 전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을 한 사람의 이름이 지워지고 그저 한 여인이라거나 죄 많은 여인으로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장례를 준비한 이가 바로 마리아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를 예배하고 주를 위하여서 온 마음을 던지고 생을 바친 수많은 믿음의 제자들을 세상은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한 일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을 위하여서 시간과 힘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차가운 시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그 어떤 시도와 도전들이 어쩌면 누군가한테 청춘을 낭비하는 무모한 것처럼 보이고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향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넘치는 마음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편이 되어주셨듯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조들이 마리아를 기억하듯이 우리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걸으신 그 부르심의 길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길은 안전하거나 순응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길을 소망하는 위험하고도 창조적인 여정의 길입니다. 마리아가 사랑의 낭비로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주께서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헌신의 낭비들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삶의 예배들의 모든 발걸음에 아름다운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